괴로웠던 터키 출국장에서 노숙이 끝나고 조지아 입국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입국 심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PCR 검사서 유효시간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백신 접종서를 첨부하여 다행히 통과할 수 있었다. 2021년 9월 30일 오전 9시 이제 얼마 됐습니까? 20분 됐네. 아, 이제 9시부터 짐 수색을 했어요. 어저께 터키에서 출국하고 조지아는 입국을 못해서 다시 고백하라는데 그냥 터키 출국장에서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고 아침에 지금 10시부터 조지아 입국 시작된다 해서 짐 검사하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진짜 1박 2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는지. 조지아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벌금도 많이 먹고 하룻밤 노숙하고 국경에서 아, 참 이틀 불법 체류가 이렇게 큰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입국장이 9시까지만 문을 연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서 이 입국장은 그러네. 9시면 클로즈합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 국경검문소 앞에서 3개월짜리 자동차 보험과 유심을 해결하고 트빌리시를 향해 출발했다. 어제 입국했으면 바투미를 구경하며 하루 쉬어가려 했는데 국경에서 곤욕을 치르고 나니 피곤하여 바로 트빌리시로 이동하여 쉬고 싶어졌다. 옛 이름인 그루지아로도 익숙한 조지아에 드디어 왔다. 음식과 와인이 맛있고 코카서스 산맥의 트레킹이 유명하며 한국인에게 무비자 360일 체류를 허용하는 매력적인 나라다. 조지아는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 크기에 370만 명 정도가 살며 대부분 조지아 정교를 믿고 있다. 유럽과 중동, 러시아 사이에 끼어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는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치공화국으로 통행과 여행이 제한되고 있다. 눈이 내리기 전에 조지아 산악지역 트레킹을 하려고 터키 아파트 임대 기간을 일주일이나 남기고 왔는데 도착하는 날부터 계속 비가 내린다.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며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는데 열흘이나 계속 비가 왔다. 장마가 없는 조지아에서도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하며 주민들은 수확기에 들어선 포도 농사를 망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집에서 머무는 기간을 활용하여 맛있기로 유명한 조지아 음식을 체험하기로 했다. 다행히 집 인근에 좋은 식당이 있어 매일 출근하면서 음식과 와인을 즐겼다. 조지아 음식이라서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서 먹어보니 아니었다.
이 식당 요리사의 요리 솜씨가 뛰어난 것이었다.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고 다음날 식사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다. 우리가 지금 트빌리시 온 지 8일이고 이 레스토랑에 온 지도 8일 됐습니다. 8일 연속 아침 겸 점심 아점을 먹으러 이 집을 오고 있는데 우선은 음식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맛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착하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8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를 왔습니다. 이 집에 강력 추천합니다. 트빌리시 오시면 이 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까마르조바 하이. 알리사입니다. 우리 친구 알리사. 하이. 아이고 문 닫아야지. 하이. 오케이 오케이. 하차풀이 이게 제일 맛있고 치킨 수프 이것도 맛있고 이거는 소혈압니다. 이거는 와인은 1리터짜리를 키핑하고 매일 오니까 키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잔씩 매일 먹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 1,500원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잔에? 한 잔에 한 병에 만 원이니까 한 병에 만 원이니까 3일씩 먹으니까요. 이 하차풀이 이거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도전인데 현은 잘라봐요. 잘라봐야 될 것 같고 잘라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치즈가 얼마나 나오는지. 치즈가 주르륵 나오네. 오 뒤집어 놔야겠다. 바삭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겉바 속에다가 치즈가 잔뜩 들어있어서 밑으로 빠진 치즈 이렇게 흘러내려요 치즈가. 근데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짜지도 않으면서 치즈가 어떤 건 짜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치즈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 어머 김이 올라왔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지금 거의 매일같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어요. 하차풀이. 이 하차풀이. 다른 하차풀이 말고 이 하차풀이. 그죠 뭐. 이것도 참 맛있어요. 이게 하얀 것들이 다 마늘 다져서 올린 건데 마늘 향이 되게 고소하고 맛있게 아주 이것도 괜찮아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오 치즈?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 외식을 하기는 처음이다.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외식을 자제하기도 하지만 맛이 없는 음식을 비싸게 사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조지아에서는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먹으니 아주 만족이다. 한국에서도 며칠 외식을 하면 속이 달리고 집밥이 그리워지는데 외국 음식을 열흘씩 계속 사 먹어도 괜찮은 것은 조미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향신료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이나 조지아나 결국 음식의 맛은 재료와 요리사가 좌우하는 것 같다. 운 좋게 좋은 요리사가 있는 식당을 만나 트빌리시에서 조지아 음식과 와인의 맛을 즐길 수 있었다. 바투미로 이동해서도 좋은 식당을 만나면 좋겠다. 다음 조지아 2편에서는 트빌리시 구시가 여행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